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지난 주말 끝난 가운데 창원시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등 대중교통체계의 대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 경남은 연일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일수가 비슷하거나 많을 걸로 예상돼 경남도 비상입니다. 사계절 천연잔디의 고장인 남해군엔 모두 11곳의 공설운동장이 있지만 주민들에겐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거제 지심도 개발을 놓고 거제시와 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강력 대응과 생존권 위협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지난 주말 끝났는데요. 창원시는 노사 간 전향적인 자세로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히면서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등 대중교통체계의 대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지난 2일 끝났습니다. 노사는 임금 2% 인상과 무사고 수당 월 5만 원 지급 등의 임금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시민을 위한 그 친절이라든지 그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15년 만에 이뤄진 시내버스 파업. 창원시는 시내버스 민영제의 부정적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9개 시내버스 업체 지원한 예산만 664억 원. 시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데 반해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 시민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꺼내든 카드는 창원형 준공영제입니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버스 운영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업체가 일방적인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통합산정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규모, 투입된 자본, 뭐 노동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럼 이윤이 얼마쯤 보장되는 것이 적정한가 해서 그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뭐 적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비효율적인 노선은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통합 산정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진대가 하면은 통산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통산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 시의 행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 동산제를 하게 되면 저희 업체가 죽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창원형 준공영제 추진을 앞두고 시와 업체 간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남 지역은 장맛비가 그치고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나 8, 9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일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걸로 예상돼서 경상남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경로당. 에어컨과 선풍기가 켜진 방에서 어르신들이 TV를 보며 더위를 피합니다. 폭염특보가 연일 계속되면서 어르신들은 점심을 먹고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여기 와도 못 쉬고 이래 여 와서. 어미 누르고 좋습니까? 이렇게 때문에 많이 와요. 지난달 31일부터 경남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걸로 예상이 될 때 내려지는데 벌써 닷새째입니다. 올해부터 폭염특보 발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낮 최고 기온 33도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3도를 넘지 않더라도 습도가 높으면 폭염특보가 내려집니다. 지난해 경남의 온열 질환자만 203명, 가축 7만 마리와 어류 32만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8, 9월 경남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는 평년 7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걸로 전망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지방은 8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와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실내와 야외에 무더위 쉼터 7천여 곳을 운영하고 건설, 제조 분야의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가 하면 취약계층에 폭염 대비 꾸러미도 나눠줍니다. 폭염 저감 시설인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업, 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무더위 쉼터 활용 시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활용해 주시고 도는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피부로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24도에서 시작하며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가깝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30도, 진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요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였다가 보통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양산은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1도, 창녕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산청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2도, 함양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는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쭉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요즘 천연잔디를 깐 공설 운동장이 곳곳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계절 천연잔디의 고장 남해군에는 모두 11곳의 공설 운동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 특히 아이들에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축구 동아리 친구들과 매주 토요일 미조 공설 운동장을 찾는다는 형제.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축구 연습하고 2시간 연습하고 가요. 하지만 주 경기장인 천연잔디 구장에선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만 쓰면 축구하다가 넘어지면 화상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예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쓸 수 있는 천연잔디 구장은 아이들에겐 구경만 하는 곳입니다. 촬영 허가를 받고 이 운동장에 들어왔는데 천연잔디가 정말 카페트처럼 깔려 있습니다. 36억 원을 들여 2009년 완공한 미조 공설 운동장의 지난해 사용일은 37일로 11회 9일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공설운동장의 사용 횟수도 비슷합니다. 천연잔디 관리의 어려움과 무분별한 사용 문제로 유료 개방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애가 25, 둘째가 20살, 막내가 10살인데 한 번도 요 천연잔디궁에서 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조면 주민자치의 간사인 이재원 씨는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개방하자고 남해군에 건의했습니다. 처음엔 부정적이었던 남해군은 공설운동장 개방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동장을 자라나 청소년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이 군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천연잔디 운동장은 모두 11곳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하고 싶은데 안 열어주니까 지금 너무 아쉬워요.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거제 지심도 개발을 놓고 거제시와 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공유지 불법 사용과 불법 증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섬 주민들은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뒤늦게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백섬으로 잘 알려진 한례상 국립공원의 거제 지심도입니다. 천혜의 자연님으로 한 해 10만 명 이상이 찾는 거제의 대표 섬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식당과 민박도 여기저기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게다가 불법 건축물들은 상업적으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15가구 36명이 거주하는 지심도에는 공유지 사용 면적의 30.2%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불법 증축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합법적인 부분은 섬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이 같은 거제시의 정책에 생존권이 달려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리해상 국립공원과 국방부가 지금까지 지심도를 방치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부분도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니까 공소시효가 있어요. 서마 부분인데 대격간 부분은. 근데 여기에 불법을 해가지고 집 지은 지가 벌써 20년, 30년 된 부분입니다.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거제시와 생존권 침해라는 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거제시와 국방부 그리고 한리해상 국립공원이 지난 20, 30년 동안 이곳 지심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 합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2020년 사랑의 열무김치 전달식이 오늘 오후 4시 창녕군청에서 마련됩니다.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됩니다. 독일 마을과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군청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산청 경호강 물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 심의회가 오늘 오후 2시 산청군 군정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전 해역에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31개 해역에 책임 공무원을 정해 조피볼락 등 양식 어류 2억 4천 8백만 마리를 특별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양식 어업인에게 재해 대책 명령서를 발부하고 산소 발생기와 공기 공급 장치를 보급하는 등 양식 어업인 피해 예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서부지사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신설되는 경남서부지사는 진주와 사천 등 경남 11개 서남부 시군의 고용과 일자리 지원을 맡습니다. 서남부 지역의 근로자 수는 45만 명으로 경남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남지사가 창원에만 있어 근로자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 용지 분양과 관련해 지역의 건설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가 지역을 제한해달라고 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진주상인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진주시가 사업 주체인 만큼 수익보다는 지역업체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함양군이 올해 정부에서 학자금 보조를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 자체 사업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250여 명으로 이중수혜를 제외하면 100여 명이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교 전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보게 된다며 함양군은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위원회 의사봉을 없앱니다. 도는 이달부터 열리는 각종 위원회 의사봉 의무적 사용을 폐지하고 전 부서를 비롯해 도 출자 출연기관과 각 시군에도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의사봉 사용이 법적인 근거가 없고 권위적, 형식적인 위원회 문화를 바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감량기로 인한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된 학교 70곳의 사용 실태를 파악해 음식물 감량기 작업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진주시 지부가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30일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위해 현장에 나온 공무원을 보자마자 민원인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사적인 경비로 쓰고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정치자금 34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고 29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